안녕하세요, 공돌이 용달입니다. 롤에는 굉장히 중요한 스펠이 있어요. 바로 전멸입니다. 롤을 안 하시는 분들을 위해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전멸을 사용하면 이런 식으로 순간이동을 할 수 있는데, 이게 게임에서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 사용을 해버리면 5분 동안 그 스킬을 사용할 수 없어요. 그만큼 굉장히 신중하고 아껴서 정말 생각을 한 100번 갈아 넣은 다음에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토리로 이 전멸 키를 조종할 수 있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래서 오늘 만들어 볼 것은요, 일정한 소리 이렇게 그냥 평상시 말하고 있다가 갑자기 소리가 훅! 갑자기 커지면은 전멸이 써지는 그런 정말 악마 같은 물건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그 물건으로 그때 회사에 있던 도벽 쓰레쉬. 아, 이거 쓰레쉬 이거 뺏어 먹으려는 것 같은데 이거? Surprise, motherfucker! 부장님! 그분 몰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컴퓨터에 꽂으려면 좀 티가 안 나야 되는데, 좀 컴퓨터 근처에 있어도 티가 안 날 물건 몇 개를 선별을 해봤어요. 그 중에 가장 그럴싸한 게 바로 이 휴지였습니다. 휴지를 개조를 해서 얘를 휴지 안에다 넣을 거예요. 그럼 정말 자연스럽게 몰래카메라를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를 이런 식으로 휴지로 좀 넣어줘가지고 이렇게 안 보이게끔 만듭니다. 컴퓨터 이렇게 눕혀두고 약간 이런 식으로 꽂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위장을 굉장히 잘 해놨기 때문에 걸리진 않을 거예요. 특히 컴퓨터 옆에 휴지가 있다는 거.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거든요. 시험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노트북을 가져왔고요. 메모장을 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F를 입력하면은 이게 한 이 정도로 잘 보일 거예요. 자, 그럼 바로 한번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자, 이제 여기서 제가 소리를 조금 크게 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 여기 있어요 저. 소리를 일정 이상 크게 말을 하면은 F가 입력이 되는 거예요. 성공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원래 카메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그 촬영 하나 있는데 좀 도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혹시? 그 제가 그때 저랑 롤 했었잖아요. 아, 네네. 근데 그걸로 좀 약간 생방송 라이브 이런 것도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생방송 한다고요? 약간 소통형으로 좀 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네. 그때 도벽 쓰레쉬 되게 재밌었거든요. 혹시 도와주실 수 있나요 혹시? 아, 그럼 지금 생방송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좀 약간 예비 촬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카메라 구도 한 두 개 정도 해가지고. 네네. 혹시 가능할까요? 저 뭘 하면 되는데? 그냥 게임 한 판 하시면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게임 좀 재밌게 되면은 제가 나중에 영상으로 좀 써도 되나요? 아, 네네. 이거 원래 처음에 도란 건부터 가야 돼요. 아무 긴장 가는데요? 이거 야수 맞아요? 야수 아닌 것 같은데? 야수 맞아요. 야수. 아, 야수예요? 네. 야수 아무 긴장하고 뭐라 하는데요? 존나 카리스마 있어. 아, 죽겠는데요?
와, 벽글 이거 아. 아, 플래시 안 쳤는데. 오케이, 오케이. 아. 들어갑시다. 들어갑시다. 오, 뭐야? 오, 근데 뒤에 많이 들어가는데요? 왜 이렇게 세요? 유 왓? 와. 네. 혹시 메모장 한번 켜보실래요? 네. 이거 좀 수상하다 생각 안 하셨어요? 이게 휴지인데요. 여기다가 기침하면은 F가 입력돼요. 아, 아 지... 그래 전면 써지는 거구나. 아 예. 네. 아 어쨌든 제가 사실 뭐 촬영한다고 한 거 다 이런 것 때문에 촬영하는데 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